아공 공부하게 되면은 아공의 제일 중요한 진리의 속성이 뭐냐? 무상, 고, 무아. 무상고 무아,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다. 요걸 깨달으면 아라한이 됩니다. 현상계의 속성을 깨닫고 열반으로 돌아가면 아라한이 되고. 법공은요? 왜냐, 이것이 이제 나의 속성들이니까요. 내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나. 뭐, 열심히 여러분이 영원하다고 날 믿고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막연하게 나는 영원한 것처럼 군다는 거죠. 영원한 내가 있는 것처럼 굴고, 어제랑 오늘이 똑같은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아가 참나가 아니에요. 이 아트만이라는 게 여기서 어제와 나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에고에 대한 여러분의 상이에요. 고정된 에고의 상. 예, 그게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에고란 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아 자체를 고정된 나로 봐서 고정된 나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에고에는, 그냥 나에게는 영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을 그렇게 푸셨. 그게 뭐냐? 무상고 무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공은 뭐죠? 법공은 뭐였죠? 이게 지금 지난번 반야바라밀경 우리 했던 거 나름 정리입니다. 소승의 반대에서 반야바라밀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로 뭐였죠? 최초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100년까지 형성됐다고 보여지는, 추정되는 그 소품 반야경이죠. 예, 팔천송 반야경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음법은 본래 공하다, 청정하다, 열반이다. 마음법이 그대로 열반이다. 무상고 무아라고 했던 그런 마음법들이 나를 구성하던 요소들, 생각, 감정, 오감, 그게 마음법인데, 그게 다 사실은 청정했다. 그래서 공이요, 무상, 형상이 없고, 무원. 이게 계속 나왔죠? 팔천송 반야에 보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승에서 반야바라밀을 얘기할 때 핵심이 공, 무상, 무원. 제가 예전에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공, 몰라, 괜찮아. 몰라, 형상이 없으니까 모르죠. 괜찮아. 더 바랄 게 없으니까 무원. 바랄 게 없죠. 이건 절대계의 속성입니다. 이건 현상계의 속성이고. 그래서 소승불교는 현상계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현상계의 속성이 무상고 무하니까 열반에 갑시다라고 한다면 대승은요? 아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절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법이 그대로 절대계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대로 청정하고 열반인 자리이다. 따라서 오온이 본래 공하고 오온이 본래 열반이고 오온이 불생불멸하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했죠. 이런 분들도 결국은 대승이니까 목표가 육바라밀 잘하자. 인데 이 법공 사상은 텅 비어 있고 형상도 없고 바랄 게 없는데 왜 육바라밀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줍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걸 설명해 주는데, 포시를 하더라도 텅 비어 있고 형상 없고 바랄 게 없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포시 바라밀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포시하면서 막 바라면서 하고 있고, 내가 네한테 줬다는 상을 갖고 하고 있고, 뭔가 속으로 바라는 게 있어서 하고 있고, 텅 비지 못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법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보시바라밀 하고 있다면 바라밀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바라밀과 다른 나머지 바라밀들, 육바라밀을 할수 있는 비방은 제시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약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설명됐죠? 이게 일주의 경지였다면 일지의 경지가 구공이었다. 가출구자 구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출구자 구공은 제가 만든 말이고, 경전에는 구공이라고 돼 있어요. 모두 비어 있다. 아공도 법공도 다 비어진 자리. 더 철저한 공의 자리가 있다. 이 공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대로 육바라밀이 여기서 나와버린다. 이런 주장이에요. 완벽하게 텅 비면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텅 비었다고만 하면 여전히 왜 육바라밀이 나오는지 이해 못 하실까봐 구공을 더 선호합니다. 구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안에 육바라밀이 꽉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텅 비어 있으면 오히려 진리로 꽉차 있다. 그게 터져 나온다. 그런데 이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무상고 무아 공 무상 무원처럼 딱 자명하게
이왕이면 세 개로. 네 개면 약간 애매하겠죠. 셋셋 가다가 넷이면 딱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 선불교는 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주 반야바라밀이 견성자거든요. 확철대오자. 일지는요 몰라요. 일지의 경지를 가본 양반이 드물어서 잘 몰라요. 일지의 세계. 육바라밀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세계. 그리고 우리 본성이 육바라밀로 꽉 차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중에 육바라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대로 육바라밀이야. 이런 식 설명을 하지.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날 이끌기 때문에 세세생생 나는 윤회하면서 육바라밀만 하고 다니면 돼. 이 설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화엄경, 우리가 지금 읽었던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세세생생 보리심. 이때부터 보리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보리심. 이때부터 보리심이라고는 하지만 부분적입니다. 이게 왜냐? 완벽히 텅 빈 자리는 이때거든요. 제대로 보리심이 발출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이라야 절대적 보리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승 경전들에서 얘기하고 있고, 티벳에 가면 티벳 림포체들도 다 경전, 대승 경전 오래 공부해가지고 이 얘기는 기본으로 합니다. 일지 가야 절대적 보리심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티벳 림포체들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는 분이 없는데, 원불교 그 소태산 선생님께서 처음에 원불교일 때 뭐라고 했냐? 진리의 이론상 이거 그려놨죠? 텅 빈 이론상 그려놓고, 이론상의 진리는 세 가지다. 공, 원, 정.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대승불교 걸 채워줬어요. 뭡니까?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구공이에요. 텅 비어 있는 참나 안에 사막 팔정도 육바라밀 같은 진리들이 꽉 원만하게, 원은 원만 구족이라고 푸시면 돼요. 원만 구족하게 갖춰져 있다가 텅 비어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원만 구족하게 진리가 들어차 있다가 정, 올바를 정자는요,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이 아니고 선. 이거 이대로 해야 선이다. 텅 비어 있는 중에 원만 구족한 진리가 갖춰져 있으니 그 진리를 구현하면 정의가 된다. 선악이 여기서 갈린다. 이 말까지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선악의 기준을 알아야 일지다. 선악 구분 못하면 아직 일지 아래다. 텅 비어 있느니 무상고 무아하니 이 얘기하고 있으면 일지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일지는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내가 임의로 판단한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참나에서 인가하는. 즉 뭡니까?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는 건 선이고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는 건 악이에요. 유교 선비 중에 불교, 유교 다 통달한 양반이 있어요. 왕양명 선생.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 양지. 우리가 말한 양심입니다. 양지. 타고난 지혜가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양지가 호, 좋아하면 선이고 미워하면 오, 미워하면 악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왕양명 전승록에는 간단하게. 선악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양심이 좋아하면 선이고 양심이 싫어하면 악이다. 자명 찜찜.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공성, 원만한 공성이 자명하다고 하면 정이요. 찜찜하다고 하면 사, 사악할 사자, 사가 정사가 나뉘는 겁니다. 여기서 선악이 나뉘고 이게 선이다. 너무 재미있는 게 제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구공의 진리 써놓은 거 기억나세요? 구공의 진리?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구공의 진리 써놓은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의식 안 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서. 참나에는 공성, 참나에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육바라밀의 진리가 우주 최고의 진리이며 선악의 기준이다. 공원정이 아닙니까? 한자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감탄하는 거지. 어떤 공부에서 나온 결론이 똑같으면 감탄하는 거지. 여기까지 아신 분은 확실하다. 이거를 어느 고승이 해놨냐? 한 적이 없어요. 구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법공만 주구장창 노래하죠. 텅 비었느니 거긴 그 자리엔 형상이 없느니 여여하니 배울 것도 없고 무의지니 현상계에 자리가 없는
진이니니 참나를 계속 노래해왔지만 참나 안에서 선악이 갈라져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선악도 없다 이 말을 많이 하지. 이게 선악도 없다. 선악이란 형상도 없다. 더 선을 자리하겠다는 바람도 없다. 그 자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자리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요 어기면 악이다. 이 말 안 나오면요. 일지는 근처도 못 가본 양반이에요. 잘해야 일주보살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원불교를 높이 친다. 소태산 선생, 이대종사, 이대종사까지 제가 높이 칩니다. 정산 선생. 두 분이 원불교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원불교라는 이름을 만든 건 이대종사예요. 일대종사 때는 그냥 불법연구회라고만 불렀어요. 대승불교를 만들려는 불법연구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대종사 때 원불교라고 이름을 따로 정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 강의 때 도움이 돼서 지난번 원불교의 법이 등급도 읽어드렸어요. 화엄경 강의 안에서. 왜? 일지보살 설명이 너무 좋다고. 지금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일지보살 설명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일지의 경지를. 그때 그 원불교에서 일지보살 경지를 뭐라고 했나요? 출가위라고. 자기 집안을 나와서 이제 온 우주를 내 집안으로 삼는 경지고 중생을 위해서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경지라고. 출가위에 대해서. 온 우주 중생 구제하러 다니는 경지라고. 그 정확히 나오죠. 그리고 이런 구공에 대해서 공원정에 대해서 꿰뚫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텅 비어있는 참나 안에 원만한 육바람, 우리식으로 오늘 화엄경 강에 맞춰서 얘기해 볼게요. 원만한 육바람이 되실리. 원불교에서 육바람이를 강조하진 않아요. 사막을 강조하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같이 보완해서 보시라고.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원만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해서 어디든 가면 정을 복돋아 주고 사악함을 물리쳐야 돼요. 선을 응원해 주고 악을 물리치는 게 보살입니다. 요 개념이 빠져버리면 이걸 보살로 알아버리면 여기까지만 어디든 가면 무상해. 둘이 아니야. 본래 공할 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뭐 좀 답답하죠.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여기서 여기는 엄청난 급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화두선 터져서 뭐 뭔 지랄을 한들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육바라밀을 겁나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대승기신론에서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데 만겁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무량겁이 걸려요. 일무량겁 일찍까지. 그 얘기 뭐냐? 그 견성한 뒤로 무량한 세월을 윤회해가지고 또 육바라밀 해보고 죽고 또 육바라밀 해보고 죽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불교가 대단한 게 원불교 강의한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강의를 좀 봤나 보다 뭐 이러시면 안 돼. 저는 뭐 그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을 너무 이게 구공에 나와야 할 원래 불교 경전에서 발굴해서 얘기해줘야 될 얘기들이 대승불교를 만들겠다고 일제강점기 때 불교 혁신론을 쓰셨던 분 주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가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계속 선불교 지상주의로 가실 거냐 이거죠. 저는 제 주장만 하다가 이제 온불교를 또 동원해서 한번 불교분들한테 각성을 요구해 보는 겁니다. 소태산 선생이 탁월한 게 이 공원정 설명하면서 선악을 음향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탁월해요. 뭐냐? 이쪽이 선, 이쪽이 악입니다. 원불교는 이쪽을 이제 보은, 법신불의 은혜를 갚는 쪽, 이쪽은 배은, 법신불의 은혜를 배신은. 이쪽은요, 진급, 레벨업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강급, 레벨이 떨어져요. 윤회하는 중에 계속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선의 씨가 작아도 선의 힘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덧 이쪽 지나면 51% 이상이 되겠죠. 51% 이상은 제 설명입니다만 이렇게 쌓여가다가 힘이 커져서 결국 결과물 봄에서 여름 이 겨울의 시작에서 봄 여름 오듯이 반드시 양이 커져서 봄 여름 오고 만다. 이게 선의 어떤 그 처음에 그 씨가 인과에서 그 씨가 인이 아무리 작아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반드시 나온다. 선의 과부. 이거를 누가 하느냐? 가운데다 이런 상황을 그려놓게. 법신불이요. 무심 중에 인간이 아니니까 법신불은 영의 힘으로 무심 중에 이걸 돌리고 있어요. 추나추동 돌아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인과응보가 진행되는 걸 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상계 진리를 얘기할 때 추나추동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추동. 추나추동을 굴리는 그 힘에서 서태 선생이 탁월한 게 인과 돌아가는 걸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과 돌아가는 거라 보라. 봄, 여름 되는 게 그 추운 겨울에 작은 씨앗이 기운이 힘이 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봐라. 양기가 충만할 때 음기가 싹 터가지고 결국 차갑게 만드는 거 봐라. 강급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장기, 요거 요 얘기까지 뭐 있진 않지만 서태 선생은 주로 이제 장기를 얘기했지만 충분히 단기의 아이디어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장기는 뭐냐? 선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결국 힘이 타서 봄, 여름 만들어낸다. 그 더운 날 음기가 쌓여서 가을, 겨울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인 건 뭘까요? 제가 강조하는 51%.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욕심이 확 치고 올라왔어요. 51% 넘겼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쪽이 51% 넘겼다 그러면 양은 물러난 거잖아요. 아, 이쪽이 힘이 더 센 거잖아요. 양보다. 그렇죠? 음이 51% 넘겼다면 지금 양이 미약해진 거 아닙니까? 이쪽 반대쪽을 봐보세요. 양이 51% 넘으면 이쪽은 49% 이하잖아요. 요걸 보시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음기, 그 탐진치가 확 치고 나올 때 깨어서 육바람일의 마음을 싹을 아무리 작더라도 키워내면 어떻게 될까요? 묵묵히 탐진치가 여러분을 막 압박해 올 때도 5분만 하면서 버텨서 이걸 키워내다가 이놈이 51%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단기 인과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과가 펼쳐져요. 마음이 탁 쭈그러져가지고 변해버린. 바로 여기서 결과 만들어내는 것까지 보셔야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보태서 설명드립니다. 호태 선생님께서는 장기 인과를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 인과,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바로 인과가 집행된 겁니다. 마음 편안해졌으면 결과물 나온 거죠. 욕심이 창궐했는데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쪽에 깨어서 참나 믿고 여기다가 계속 힘을 주면 참나가 반드시 그 힘을 키워놓는다는 거 믿고 참나 믿고 참나 쪽으로 공원정 이 정 쪽으로 정을 따르면 순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올바른 육바라밀의 공원정의 진리에 팔정도도 맞고 오행 이 추나추동 만들어내는 음양오행 이니에지의 힘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텅 빈 자리에서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요걸 따르면 이렇게 되고 어기면 역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느낌 오시죠? 이런 아이디어들. 이건 구공을 오래 연구한 분 아니면 저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이 실전 팁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유돼야 대승보살이 창궐하지 우글거리게 되지 이 땅에. 구공 얘기도 모르고 여전히 지금도 화두 터지면 텅 빈 자리 들어가네 나는 텅 비어 있느니 무소유니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를 하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소유를 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소유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진짜 막행막식합니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만 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버릴 줄만 알지 이거 쓸 줄을 모르면요 현상계에서 엉망돼요. 무소유 가진 분들이 현상계를 교란시킵니다. 개념이 없어서 돈을 막 써요. 왜 이렇게 돈을 막 쓰십니까? 무소유야. 농담이 아닌 농담이 있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들었어요. 기독교 분들이나 불교 분들이 돈을 크게 해먹는 거는 같은데, 물론 불교 분들이 더 돈을 크게 해먹는다고 기독교 분들은 그렇게 또 주장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기독교 분들은 자본주의는 알고 돈을 굴린다. 불교 분들은 무소유라 진짜 무섭다. 무섭다 진짜. 그분들은 큰 돈을 진짜 막 몇백억도 우습게 한다. 이게 진짜 무섭다. 자본주의를 결란시키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소유는 아공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 아공 때 그리고 복공 때까지 마무리 짓고 그렇죠?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합리적 소유요. 정당한 소유요.
네 거 내 거 갈라서 이 순간 내가 이걸 더 가지면 사가 된다. 덜 가지면 또 사가 된다. 딱 요게 정이다. 이거 찾아내는 지혜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주인공짜리, 공짜리 아니면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그걸 임의로 판단해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세속인이고요. 참나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의 도인이 나오지 않으면 현상계는 여전히 사바세계일 거다. 아무리 이런 도인들이 아무리 나와도 현상계는 똑같이 사바세계일 거다. 여전히 소시오패스들, 소인배들이 부귀를 독점하고 살아갈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별 수 없어요. 군자가 그 자리 가서 부귀를 차지해서 합리적인 소유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합리적인 권력의 사용이 뭔지 보여줘야 돼요. 부귀의 사용이 뭔지. 아무도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부귀는 어디로 가요? 다 소인배들, 소시오패스들한테 가고 군자들은 무소유니 하면서 저 뒤로 빠지는 거죠. 이 중에 근데 저 그 어떤 분은 무소유한데 많이 가지셨대요. 그러면 그분은 위선자인 거죠. 도인 코스프레를 했지만 속은 소시오패스였던 경우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건 부귀니까 부귀 잔뜩 쥐고 안 놓는 거죠. 겉만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왜 이 제가 그렇게까지 육바라밀, 구공, 일지보살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다 일지보살 뭐 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걸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하시면 아공을 공부해도 벌써 큰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시는 아공도인은 다르다입니다. 육바라밀을 분석하면서 아공의 도리를 닫고 법공을 알아도 육바라밀을 놓지 않는 분들은 법공을 얻은 김에 육바라밀 분석을 더 잘해서 더 합리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소유도 할 수 있고 그런 활용도 할 수 있으실 거다. 현상계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육바라밀을 멋지게 표현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육바라밀 공부, 이런 구공 공부로 방향을 안 잡고 하는 그냥 아공 공부, 그냥 법공 공부는 위험하다.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공부다. 그 얘기도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 또 진도 나가볼게요. 원불교 소개 같지만 지금 구공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오늘 읽어갈 일지보살 얘기랑 또 어떻게 연결되나 보시죠. 자, 47번. 이와 같은 위대한 지혜의 모든 보살은 일심으로, 지금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 얘기입니다. 초발신 공덕품이니까. 일지보살, 초발신 보살은 일심으로 법왕의 지위를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일지가 됐으면 목표가 뭐겠어요? 십지 가야죠. 십지가 법왕입니다. 현상계에서 법왕. 구지가 뭘까요? 구지가. 구지가 이름이 법왕자줍니다. 법왕자. 황태자예요. 구지는 황태자. 십지가 법왕. 그럼 십지가 부처라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화엄경 논리예요. 화엄경에서는 십지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끝나요. 이야기가. 십지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왕의 위라는 지위라는 건 십지를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처는 부처인데 삼계 안에 부처입니다. 그럼 삼계 밖에 부처는 누가 있을까요? 삼계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화엄경에. 그래서 법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지보살을. 그럼 삼계 밖에는요. 법신불이죠. 비로자나 법신불.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 아닌 존재만 삼계 밖에 부처예요. 인격 안에 존재라는 거예요. 삼계 안에 있는 법왕이라는 건 인격 진인자 중에 최고 불성을 잘 발현한 사람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화엄경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나중에 이제 유식학이나 이렇게 나올 때 십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삼계를 초월한 법신불이 돼야 진짜 부처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요 초월을 십일지 완성을 십이지 해가지고 십이지론이 나온 거예요. 요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 예. 왜냐? 사실은 십지도 불가능하다. 십지는 완성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구지 중에 제일 꼭대기를 십지라고 명예단이다 이거는. 진짜는 십지건 십일지건 십이지건 불가능하다. 왜 이건 완성을 의미하면 완성을 의미한다면 불가능하다. 이거 저는. 예, 완성은 없다. 현상 왜 삼계 안에 존재해 어떻게 완성이 있어요? 삼계 안에 존재라는 건요. 삼계는 뭔지 아세요? 삼계? 간단하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 자, 형상 있는 세계, 형상 없는 세계, 욕심 있는 세계. 그럼 이 물질적인 오감의 세계입니다. 색은요, 감정의 세계.
무색계는요, 생각, 감정과 오감의 어떤 뿌리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세한 생각 하나를 못 떨치고 있어서 참나랑 합일이 못 되고 있는 세계예요. 여기는 미세한 감정들이 남아있는 세계. 거친 오감에 대한 집착, 오감에 대한 욕심이 과한 세계. 근데 욕심은 진정됐는데 미세한 탐욕과 감정들이 탐진치가 남아있어요. 거친 탐진치, 미세한 탐진치.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중에 탐욕이 강조되고 이쪽은 그래서 욕계고요. 이쪽은 미세한, 굳이 말하자면 탐진치로 말하면요. 탐욕이 승하고 이쪽은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미세한 분노. 탐욕이 약해졌으니까 분노도 약해졌겠죠. 미세한 분노. 이쪽은요. 치, 어리석음. 생각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아직 참나와 합일이 안 되고 있는 형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이 지금 무색계랑 연결돼 있고요. 감정이 색계랑 연결돼 있고 여러분의 오감작용이 물질계인 이 욕계랑 연결돼 있어요. 욕계는 꼭 물질계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물질계이거나 영계 중에서도 저차원 영계, 물질계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계를 말해요. 속세의 때를 많이 벗어버리면 색계로 가요. 색계에서 더 고차원, 색계에서 명상을 하면 무색계로 가면, 무색계에서 초월하면 참나를 만나겠죠. 참나에는 탐진치,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없으니까요. 깨끗하죠? 요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입니다. 여러분 하단전이 오감 에너지를 맡았죠. 물질을 맡고 에너지를 맡았어요. 여기가 욕계예요. 여러분 욕망의 근원으로서 작용합니다. 여기 중간 단계가 감정을 맡았어요. 색계. 여기 상계가 생각을 맡았죠. 그래서 무색계.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 글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요. 이렇게 밀교적으로 설명할 때는 요게 상중하단전을 말해요. 삼계를 초월해라 그러면 요거 세계, 상중하단전을 초월하라. 그래서 진짜 진여랑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왜냐하면 각 단전에는 여전히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정수만 모아서 세 단전을 초월해라. 근원에 혼연한 에너지와 하나가 되라. 도교식으로는요. 그런 표현할 때 저기 제가 이제 하도 여러 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설명한 경도 있어요. 상중하단전으로 보는 경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뭐하다 여기까지 갔죠? 이런 세계가 3계예요. 그러니까 3계의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도 진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의미로서 쉽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쉽지는 명예단으로서 쉽지지 구지 중에 꼭대기. 완벽한 십지면 벌써 완성이어야죠. 완성이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현상계 안의 존재는. 그래서 11진이 12진이 하는 것도 이 법신불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건 영원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목표는 있어야죠. 영원한 목표를 품어야죠. 영원한 목표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바람의 불성이 완벽하게 나를 통해 구현되는 그 경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근데 그 경지가 누구겠어요? 누구의 경지겠어요? 법신불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초월한 인격이 아닌 법신불을 내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법신불이 나를 통해 퍼펙트하게 역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게 내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한없이 내 한계 속에서 그 법신불의 경지를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십지보살도 여전히 법신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가면 십지보살이면 이 열애랑 같나요? 아니, 십지보살이 네가 이 사방 대륙에서 흙 하나 한 주먹 들고 있다면 그게 십지보살이야. 열애는 헤아릴 수 없어. 십지랑 엄청난 갭이 있어. 그럼 여기 가는 법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엄경에서 끝내버립니다. 십지, 네가 부처야 하면서 괜찮아, 너 부처야. 근데 뭐 이런 말 듣고 뭐 잠이 오겠어요? 진짜 부처랑 얼마나 다른가요? 야, 어디 감히 비교를 해? 이러놓고는 또 네가 부처야. 이러면. 그런 설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자와 성부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하니요.
한 분 빼고는 선한 이가 없다. 나도 선하지 않다. 이런 차이 얘기할 때가 나와요. 그런데 함께 그런데 삼계 왕이고 법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반이 극락정토 최고 왕이에요. 예수님같이 천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불교로 치면 십지보살이에요. 화엄경으로 하면. 불교 그러면 또 안에 수많은 학설이 있으니까 화엄경에서 볼 때 십지보살이 삼계 왕이고 위대한 진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 그러면 오른편. 진짜로 여러분 아버지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앉아 계실까요? 아버지 기준으로 오른편인가요? 우리가 볼 때 오른편 잘 모르겠죠. 내 오른팔이야. 막 예수가 내 오른팔이야. 자,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결제 받으러 갔는데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시면 그런 통치가 있나요, 세상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 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랑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싸우는 건 제일 웃겨요.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 직. 부처의 직위를 받으신 수직위 그럽니다. 부처의 직위를 물려받으신 분. 요게 불교식 기독교식으로 불교식으로 기독교 설명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데 불교식으로 기독교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앉으세요? 수직위. 부처님의 직위를 물려받은 양반. 그러면 이거를 저기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이 불교 내용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님 비로자나 법신불 부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 이렇게 설명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셔도 이상하고 안 되셔도 깝깝하고 아무튼 법왕의 지 하나에서 여기까지 갔네요.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래서 진도 못 나가는데 의욕을 부렸습니다만 좀. 법왕의 지위를 향해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법왕자지, 법왕자 그 지위, 법왕자 지위가 뭐라고요? 구지. 구지. 그래서, 아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법왕자의 위가 황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지보살이 되면 누구나 황태자의 레벨에 도달해요. 그 중에, 구지 중에 그 삼계, 그 우주에서 제일 영성이 밝은 사람이 십지보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등극까지 해요. 그 화엄경의 십지품에 나옵니다. 등극을 해요. 온 우주 부처님의 빛이 정수리로 관정의식을 인도는 왕 될 때 사해에 물 떠다가 정수리에 부어주거든요. 기독교의 기름 부음 받는 거랑 똑같아요. 왕 되려면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누가 해주느냐. 부처님의 그 지혜의 빛이 머리에 정수리에 쏴져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이 우주의 왕이다 하고 등극을 합니다. 그게 법왕이에요. 법왕. 그래서 아미타부를 법왕 중에 대법왕이라고 하니까 그 뭐 부처들 중에 최고 부처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화엄경으로 치면 그 대법왕이 누구냐. 십지보살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을 다 법왕으로 불러준다고 봤을 때 우리 우주에서 최고 법왕이 아미타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쓰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화엄경으로 치면 그 대법왕이 삼계 왕이니까 법왕 중에 법왕이라는 게 부처 중에 왕이라는 소리니까 십지보살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화엄경에는 팔지부터는 부처로 봅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법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개념들을 가지고 보시면 다른 혹시 조금 논리 이 개념 쓰는 게나 논리 쓰는 게 좀 다른 경을 보더라도 좀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일지는 무조건 똑같아요. 일지는 십지가 지금 십지의 경지로 향해 나아간다는 게 완벽한 비로자나불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지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더 서원을 하게 만들고 더 실천을 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내 역량이 한계를 아니까
더 자명해지기 위해서 더 원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게 또 이루어지면 더 원을 또 더 높은 원을 세우고 또 실천 이렇게 끝없이 해가지고 십지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 최고 완성의 경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 소리고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에 즉 법신불의 자리입니다. 에 순응하여 사유하고 끝이 없는 위대한 환희를 얻는다. 일지보살 얘기예요 지금. 일지보살은 이제 십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늘 얘기하는 일지는 고속도로 보살도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분이다. 톨게이트 통과해서 뭐 하겠어요? 거기 쉬겠어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수밖에 없죠. 그 끝이 십지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일지보살은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를 응시할 수 있죠. 내면에서 참나, 공성을 늘 아까 말씀드렸던 원만하고 올바른 그 공성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공밖에 없는데요. 공성 안에 텅 빈 공성이 있습니다. 우주 진리예요. 불생불멸의 공성이 있어요. 요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극입니다. 이런 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원불교 이런 상도 기본적으로 무극이에요. 텅 빈 공. 근데 요 안에서 뭔 짓이 나느냐? 요 공 안에 초점이 잡힙니다. 공성 안에서 초점이 잡혀요. 이 잡히게 되면 이 초점이 잡히면 태극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무극을 그려놓은 거고 학당 로고는 태극을 그려놓은 거예요. 태극은 초점이 잡혀요. 요 초점이 잡히면 뭔 짓이 나느냐? 초점은요 알아차림의 힘이 원래 이 텅 빈 공이 알아차리고 있어요. 요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서 요 알아차림이 뭔 짓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요. 자, 텅 빈 공에서 초점이 잡혀가지고 이 초점이 뭔 짓을 하느냐? 지금 존재하는 건 공밖에 없죠. 공을 알아차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반야가 진리를 알아차리겠죠. 근본 원리라고 하죠. 근본 진리, 근본 원리를 알아차리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공 안에서. 그럼 태극이에요. 음양이 찢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텅 빈 공 안에 점 하나 찍으면 지금 음양이 됐죠. 두 개가 찢어졌죠. 그럼 태극이에요. 무조건. 음양이 찢어집니다. 텅 빈 공 안에 음양이 찢어져요. 찢어져서 뭔 짓을 하느냐? 지가 지를 알아차려요. 지금 에고의 세계는 없습니다. 아직. 에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뭘 해요? 지가 지를 알아차려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니까 이때는 생각으로 알아차린 게 아니겠죠. 에고가 없으니까 에고의 생각이 없죠. 이때는 뭐겠어요? 이 알아차림은 직관입니다. 직관,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무분별지. 무분별지를 통해서 지가 지를 알아차립니다. 근본 원리를 반야로 알아차려요. 이 상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가 사선정 쪽이고 무국에 가까운 쪽이 딱 잘라 이게 완벽하게 딱 구분된다라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순수 무국 쪽에 가까운 상태가 멸진정이고 지금 태극 쪽에 가까운 상태가 사선정입니다. 사선정 때는 진리가 직관이 되면서 바로 이 알아차림 힘이 강하니까 요 힘이 강하니까 보세요. 텅 빈 공성 안에서 여기 원래 있던 음양오행 육바라밀의 진리를 알아차리면서 요 힘이 바로 현상계를 만들어내버립니다. 현상계에서 음양을 굴려버리고 오행을 펼쳐내요. 아시겠죠? 요 점이 텅 빈 공 안에 한 점이 공성의 진리를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현상계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래서 태극이에요. 태극은 온 우주의 씨알이라서 태극이라고 해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요 한 점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당 로고도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죠. 텅 빈 무국에 점 하나 있다 그러면 바깥 원이 무국이 되고 안에 원 점이 태극이 된다면 지금 여기 태극이 되면 바깥이 또 뭐가 될까요? 이걸 태극이 또 우주를 만들어내니까 여긴 현상계가 되죠. 두 가지 방식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국 도경에 보면요. 이런 설명도 나와요. 원은 무극이고 가운데 점이 있으면 태극이다.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제가 수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상태. 텅 빈 무구. 그래서 제가 이 텅 빈 공은 십식. 지가 지를 보는 상태는 구식. 그래서 현상계를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현상계를 굴리는 의식으로 작용하면 팔식. 제가 이렇게 의식설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식이 뭡니까? 그러면 예전 강의 찾아보시면 지가 지를 보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하는 거 있어요. 고 힘이 강해질 때. 자, 사선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발출할 수 있어요. 근데 무국, 왜 멸진정은요? 무의식 속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무국이 더 강하게 드러나요. 의식을 작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무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아시겠죠? 딱 잘라서 말하긴 힘듭니다. 근데 경험해 보면 이쪽이 더 강하다, 이쪽이 더 강하다는 아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방금 요게 자, 요걸 다 지워버리고.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예? 괜찮나요? 아,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자, 지금 텅 빈 무국에서 한 점이 나와가지고 지가 지를 알아차려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전체가 하나의 씨알이 돼가지고 음양오행을 굴려요. 그쵸? 음양오행을 굴려요.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십식, 여기는 구식, 여기는 요 중심점이 팔식이라고. 요 알이 이제 현상계를 굴리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재밌죠? 텅 빈 거, 한 점이 잡힌 거, 이 점 안에는 만상이 다 들어있죠, 사실은. 그 만상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이게 플로트니스라는 서양 신플라톤주의의 이걸 일자라고 합니다. 여기 누스, 정신으로 번역해요, 누스. 누스, 이쪽은 영혼. 요게 정신의 새 원리라고 합니다, 정신의 새 원리. 플로틴스가 찾아낸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궁극의 일자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반성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도 이미 알아차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순수, 제 책 중에 혹시 이렇게 써진 말이 있으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존재감.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자기를 비춰볼 수 있으면 누스가 뭘 비춰보냐? 이데아를 비춰봐요. 똑같아요. 서양도. 서양도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루스가 이데아를 봐요.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인간의 직관 능력을 루스라고 합니다. 생각 추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데아는. 직관으로 알아요. 루스가 알아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로고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이하고 있고 형이상이 있으면 형이상을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로고스 중에 형이상학적인 측면. 형이학적인 측면은 이제 논리적인 측면이죠. 추론을 잘하고 이쪽은 직관의 영역이고 그걸 따로 누스라고 불러요. 이번 기회에 서양 철학까지 이거 체험해보고 한 거라니까요. 플로티니스도 이거 체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몇 번은 못 해봤대요. 플로티니스 몇 번 해봤는데 그걸로 철학책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누구는요 평생 거기 들어앉아 있어도 누가 물어보면 아 이럽니다. 그러면 이분은 꽝이고 교수법이 엉망이라. 한 분은 몇 번 구경시켜줬더니 막 전집을 써내요. 이분은 이분대로 공덕이 있고 그분은 그분대로 또 공덕이 있죠. 아무튼 이게 철학 재능이 있는 사람은 몇 번의 체험으로 이거 만들어내요. 똑같아요. 동서양은 이거 이 소리가 안 나오면 가짜예요. 지금 제대로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스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면서 외부 세계를 경영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세계 영혼이라 그래요. 인간의 영혼도 여기 해당되는데 신이 이 우주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세계 영혼이라고 불러져요. 저희 학당식으로는 뭡니까 여기가 무국, 여기는요 태극,
여기는 황극입니다. 동서남북을 경영하니까 황극이죠. 예수님 십자가 진리도 황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죽으셔서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으면 그 이상한 변태짓이지. 여러분 제가 처형장한 고개를 막 이상한 모형으로 죽었으면 그 모형 계속 기리실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죽으셨다.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리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불어. 우주적 계획이 십자가의 진리성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육신을 못 받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게 그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상징하는 바거든요. 우주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동서 막론하고. 우주는 동서남북 춘하추동 이 진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옴불교에서 이걸 뭐라 그래 지금? 자, 이 원 안에 무국 안에 공 원만함 올바름 다 들어 있다. 텅 빈 무국 안에 음양오행 다 들어 있다. 공 공원정 다 들어 있는데도요. 여기서는 공이 강조되는 거고요. 옴불교식으로는 여기는 뭐가 강조되겠어요? 원이요. 공원정 여기 하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원만 구족은 여기서 펼쳐져요. 원만하게 자 자기 정신이 뭘 봐요? 우주 진리를. 음양오행의 지금 이 우주 진리를 이 한 점 원이 딱 직관하고 있는 딱 정신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구공이잖아요. 내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냐 이니에지냐 이게 딱 갖춰져 있는 거를 생각 이전에 직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원만 구족입니다. 원만 구족한 진리를 원만 구족하게 자신의 정신이 직관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발을 정자 정. 이게 진리가 다스려지면 정이고 어그러지면 사죠. 이 중에 정이 구현된다. 공원정. 여기도 똑같아요. 세계 영혼은 정으로만 굴리겠죠. 우주를. 근데 개인 영혼이 탄생하면서 뭔 짓이 날까요? 사가 시작됩니다. 에고 때문에. 탐진치가 시작됩니다. 잘못 경영하는 애들이 나와요. 이제. 그럼 플로티누스 이야기랑 원불교 공원정이랑 제가 늘 얘기하는 무국태국 황극이랑 십식, 팔식, 구식이랑 다 같아요. 요 십식 얘기 듣고 아니 저거는 불교 아니다. 십식 얘기한 데가 어디 있냐는데 밀교 중에 십식 얘기한 데가 있어서 제가 십식을 쓰는 겁니다. 청화스님 유명한 그분한테 전 들은 거예요. 권율타식이라고 해서 십식을 따로 얘기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파에 십식 없다고 불교에 십식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좀 밀교적인 거죠. 왜냐하면 청화스님 스승 금타화상이 주장한 거예요. 십식 있다. 혹시 저 윤홍식은 십식을 쓰던데 뭐 근거가 뭐냐 그러면 얘기하세요. 청하스님 권율타식. 전 청하스님 직접 가서 한 두 번 뵙고 설법 듣고 거기 막 그 밀교탑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그래서 그 일찍이 그걸 알고 있어서 제가 논리에 응용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만 뭔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플로티누스 막 섞여져 있는데 잘 정리해서 알아들으세요.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에 순응하고 사유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순응하고 사유한다는 게 법신분 자리를요. 이를 순응한다는 게 법신부를 지금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신부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고요. 음양오행이라고 이렇게 음양오행이라고 해도 좋고 팔정도라고 해도 좋고 또 이렇게 할까요?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좋고 공 안에 갖춰져 있는 원만한 진리를 순응한다는 것은 직관한다는 거예요. 직관하고 사유한다는 건 생각으로도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참나는 탐욕이 없으니 보시바라밀을 해야지. 참나는 청정하니 지계바라밀을 해야지. 이렇게 사유를 전개하죠. 정견이라는 건 직관에 기반한 거잖아요. 먼저 직관이 있어야 돼. 그 진리를 순응하는 직관이 있은 뒤에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정견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요. 논리를. 그러니까 이제 사유가 전개되면 이러죠.
내 본성에는 탐욕이 없으니 내가 이런 경우는 보시바라미를 통해 이렇게 처리해야지. 구체적 사유가 전개돼 나오는 거예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하는 정견이 어디서 나와요? 직관에서 처음에. 참나 안에서 진짜 자기가 직관해야 그 말이 나오죠. 그걸 수능이라고 하면 이제 사유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정견 정사유의 논리를 전개하는 거. 근데 정견 이전에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이전에 직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능해서 사유한다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 자리를 직관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직관하고 받아들이는 게 수능 아닙니까? 알고 받아들이는 게 인욕하는 게 수능이고 그래 거기에 맞게 이제 사유를 전개해야 된다. 분석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끝이 없는 위대한 환희를 얻습니다. 뭐 얻었다고 지금 이렇게 환희가 나요? 육바라밀 얻었다고 이렇게 신난 거예요.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텅 빈 줄만 알았던 내 본성에서 엄정하게 음양오행 육바라밀의 진리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환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운, 육기, 팔괴 이러는 걸 지금 저기 이쪽으로 이렇게 도덕으로 설명해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위해 지신 오덕, 이제 불교의 육바라밀도 그 이제 육기 같은 데 해당되죠. 그 다음에 팔계가 있으면 이쪽에 팔정도가 있습니다. 서로 통해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보시면 동양사상에 있는 오행 뭐 이런 육기 팔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을 어떻게 들어있는지 쪼개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려드리고 끝낼게요. 환희심이 진짜 나시는지 지금 이런 얘기 듣고 막 환희 나죠? 여러분 일지보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일단 재미없다 그러면 일지보살은 좀 그냥 환희까지 나야 되는데 듣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좀 멀겠죠? 공부도 하시면 돼요. 텅 빈 중에 보세요. 텅 빈 중에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직관을 하는 거예요. 텅 빈 줄만 직관하고 계시다가 아공 복공 상태에서는 구공에 오면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오행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인, 사랑, 의, 정의. 인과 의가 서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반야, 지혜죠. 지혜, 인의 예지. 예절이면 이쪽이 불교로 치면 인욕이죠. 자, 사랑, 불교까지 써줄까요? 보시, 정의, 지계. 룰을 지켜야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남한테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사랑과 그 이렇게 정의가 예절과 이쪽은 아는 거고 이쪽은 하는 거의 대표입니다. 실제로 인욕하고 실제로 수용해 줘야 되고 이쪽은 실제로 알아야 돼요. 뭘 수용할지 말지 알아야죠. 아는 만큼 구현하는 겁니다. 균형. 어떠세요? 이게 텅 빈 중에 내 안에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정확 자명하게 알아라, 안 거는 반드시 수용해라. 이게 수용해서 실천해라. 요 진리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직관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텅 빈 중에 아공 복공까지 깨달은 분도 사실은 이거 알 수는 있어요. 그동안 그래도 수행해온 가락이 있는데 아, 내 안에 참나가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다. 깨어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정의로워진다. 깨어있으면 수용이 잘 되더라. 깨어있으면 자명해진다.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안다는 게 가만히 있어도 명상적인 직관이 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됩니다. 수능해가지고 이제 실천 사유하고 실천까지 오랜 세월 했을 때 더 큰 수능이 일어나고 더 큰 수능이 일어나는 더 큰 직관이 온다는 얘기죠. 더 큰 게 직관이 되면서 거길 또 수능이 돼서 더 큰 실천과 사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는 건데요. 여기서 선 하나 더 그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죠? 자, 원래 인의지 신 하면 여기 가운데가 신이라고 해서 토인데 토자리인데 토에는 양토와 음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할 신자인데요. 성실할 신자가 한쪽은 정진 바라밀로 한쪽은 선정 바라밀로
작동합니다. 토기운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음양 오행 이제 음양 오행에다가 뭘 더 보태요? 이제 6이 됐죠? 여섯 가지 기운으로 또 살펴 5 이제 오행에서 6기로 한번 나가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선 하나 더 그으면 8개 나오겠죠. 8개 나오면 이제 이건 원불교에서 제가 할 겁니다. 원불교는 천지 팔도라 그래서 팔도로 파악해. 구공 얻으신 분 맞죠? 이니에이지로 딱 해주시면 제일 서로 편하겠지만 육바라밀이나 이분이 또 팔도로 나와요. 원불교는 천지 팔도는 뭘까요? 자, 똑같아요. 광명함 지혜, 무량함 사랑, 무념 항상 깨어 있을 것. 무념은 분별심 없는 정신 깨어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해요. 예, 여기는 해탈. 생로병사에 해탈하라.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초연하게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상황의 조화를 이루라고 하나 더 있어요. 해탈. 여기는 수용. 수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수용을 얘기할 때는 기륭을 얘기해요. 기륭에 길에 처할 때도 흉을 생각하고 수용하고 흉에 처했더라도 또 길해질 걸 생각하고 수용해라. 참나에는 원래 기륭이 없다는 걸 알고 처한 상황을 수용해라는 게 두 조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고요. 정지는 똑같아요. 성실하라. 아, 거기서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라. 성실해라.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된다. 자, 정의에서는 합리적인 걸 받아들이고 불합리는 배격하라. 요거를 하나에서 해서 순리 그럽니다. 순리. 합리적인 걸 따라라. 정의죠. 정의 조목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공정해라. 항상. 치우치게 처리하지 마라. 일처리.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수기운입니다. 지혜는 오행으로 하면. 사랑은 목기운입니다. 여기는 토기운들이고요. 플러스 토, 마이너스 토. 자, 이쪽은요. 요 두 개가 지금 불기운 먹습니다. 화기운. 이쪽은요. 요 두 개가 지금 정의 쪽이니까 금기운. 자, 오행으로 또 설명이 돼요. 8개는 원래 오행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목기운은 사랑하라. 불기운은요. 불기운은요. 밝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게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실천입니다. 안으로는요. 수기운은요. 움직이진 않는데 속으로 판단을 하라. 정확하게. 금기운들은요. 냉정하라예요. 공정하라. 정의로워라. 추상같이. 가을기운이 추상같은 기운이죠. 추상같이 일을 포청천처럼 처리하라. 추상같이. 이쪽은 목기운은 봄처럼 훈훈하게 남도 사랑해줘라. 가을 기운은 숙살기죠. 추상 같은 기운. 엄정하게 일 처리를 하라. 겨울 기운은 움직이기 싫죠. 씨앗만 있죠. 속으로 잘 판단해라. 여름 기운 밖으로 진짜로 어느 환경에 처하건 그 처한 환경을 수용해라. 여기는 기륭을 수용하라고요. 이쪽은요. 생로병사예요. 아프건 늙어 죽건 수용하라. 그게 인욕 쪽에 있는 게 맞죠. 자, 텅 빈 중에 공성 안에 음양이 있고 처음에 태극 모양 음양이 굴러가고 그러다가 오행이 나오고 그게 육기가 되고 나아가서 여섯 가지 기운으로 또 갈라지고 에너지로 더 들어가서 8개로 찢어 여덟 개의 또 에너지로 같은 기운이 다섯 가지 기운으로 찢어보는 거랑 여섯 가지 기운으로 찢어보는 거랑 이제 8개는 여덟 가지 기운으로 찢어보는 거 이렇게 봐도 그게 직관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있지 하고 보세요. 여러분 참나가 내 안에 그게 있지 하고 직관을 하고 있어야 수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수능이 돼서 보세요. 그 대승기신론에서 이 여섯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여섯 가지 기운으로 내 참나 안에 탐욕이 없는 줄 알아서 즉 알아서 그거에 그 아니까 직관을 하니까 수능을 해가지고 인욕을 해가지고 뭘 하라고요? 밖으로 실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고 설명이 그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게 직관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또 안에 있는 거 직관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어. 오늘 또 봤는데 다 들어있어. 내일 또 봐야지 또 들어있어. 근데 밖으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다. 안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하면서 보리심이라는 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모든 거는 절대적 보리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참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절대계의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 자, 근본 원리가 이렇게 텅 빈 가운데 근본 원리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절대적 보리심이 상대적 보리심으로 현실화될 때는요. 반드시 이제 뭡니까? 보편 법칙으로 실현이 돼야 돼요. 보편 법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서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이 찢어집니다. 어기면 악이 되고 지키면 선이 돼요. 이것도 보편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냐? 간단하게 육바라밀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이거를 행보리심 그래요. 실천이니까. 근데 실천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하냐? 서원을 세우라 그래요. 잘하겠다는 원. 그래서 이거는 원보리심 그래요. 자, 보리심에는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안에는 먼저 원을 세우고 두 번째, 뜻을 품고 두 번째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보리심만 직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관은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순응해가지고, 그렇죠? 직관을 한 만큼. 이게 자기 안에 이 육바라밀이 다 있는 거 모르겠더라도 잡이라도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관이 된 거예요. 거기에 순응을 해서 원을 세우세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잘 실천하리라. 원 세운 만큼 뭘 하라고요? 해보라고요. 해야 그만큼 더 뭐가 될까요? 이제 다시 직관이 더 또렷이 돼요. 진짜 내 참나 안에 자비하라는 명령이 있었어. 사랑이라는 명령이 있었어 하는 걸 직관합니다. 공성 안에 사랑의 진리가 확실히 있었어. 그걸 따라야 돼, 이거는. 또 하다 보면 뭘 알게 될까요? 정의도 있더라. 사랑만 하다 보니까 좀 낭패를 봐요. 하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의도 좀 지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또 실천하다가 알게 돼요.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다 공성의 명령인 줄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명함, 또 수용함, 또 깨어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순서들은 되게 어때요? 알아내는 순서는 법공만 얻어도 선정과 반야, 내 안에 깨어있음과 선정과 반야가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알면 정진도 알게 되고 반야 알면 인욕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법공반야 얻은 사람도. 그래서 그걸로 사람과 정의해야 된다는 것도 감각은, 직관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걸 실천을 안 하면 막연한 직관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지예요. 법공반야 얻으면. 그러니까 육바라밀 잘할 수 있다고 독려해 주는 건데 진짜 잘 해보지 않으면, 원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선명히 직관될까요? 건드리면 나와야지 내 안에 확실히 있다고 직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관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뜻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자, 진리에 순응해서 사유를 하고, 즉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잘해보려고 뜻을 세운 다음에 뭘 해야 돼? 실천까지 계속 해보는. 자, 직관한 거를 연구해가지고 뜻을 더 키우고 그걸 밖으로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계속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공부를 저희가 육바라밀 노트, 양심 분석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몰라 괜찮아 하는 중에 진리를 직관하고, 1단계 질문이 깨어있으라 아닙니까? 깨어있는 중에 자기가 아는 만큼 아공, 복공, 구공에 내 역량이 되는 만큼 직관한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잘해보려고 뜻을 세워서 양심 분석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마음을 내서 또 뭐예요? 뭐 분석도 뜻을 내야 되겠죠. 뜻을 내서 분석하고 뜻을 내서 실천으로 옮겨보시라. 그러면 이해되시죠? 생각을 먼저 분석을 잘한 다음에 뜻을 내서 실천하시라. 이 말이 당연히 맞는데 생각하려고 해도 또 뜻을 세워야 되니까 원을 세워서 또 생각도 잘 해보시고 분석도 또 뜻을 내서 실천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정밀하겠죠. 그러니까 원바라밀과 행바라밀이 계속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원을 세운 다음에 육바라밀을 다 해봐라. 분석하는 건 반야바라밀, 실천하는 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 날마다 이걸 실천을 하면 이게 더 알아지지 않겠어요? 해보고 또 몰라하고 명상하고 있으면 더 내면에서 선명하게 직관이 되지 않을까요? 자명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 육바라밀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자명함을 끌어내는 게 그게 직관입니다. 직관이라는 게 눈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셔서 앉아서 요거 보여야 직관인가 보다, 요 그림 외워둬야지 하지 마시고, 무형이에요. 텅 빈 중에 자명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직관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직관이 와요. 의심할 수 없는 선명한 느낌으로 참나가 깨어있을 때 참나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뭘로 아느냐? 생각을 할 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움직일 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원이 나오고 행이 나오고 그런 분석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분석과 실천이 다 육바람의 실천입니다. 반야의 실천도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반야는 아는 거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분석을 하는 것도 육바람의 실천이고요. 그렇죠? 반야니까 분석도 해야 되고, 요건 반야바람일. 나머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거 다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더 뭐 설명드릴 거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일지보살 되는 뭐 비방을 다 공개한 것 같은데. 이러고 안 되면 여러분 탓입니다. 저는 뭐 한 대까지 해봤습니다.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동서양 다 왔다 갔다 해봤고, 원불교, 불교 합쳐봤고, 거기에 신플라톤주의까지 넣어봤고, 뭐 예수님도 몇 번 등장했고, 이 이상 뭐 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계가 있다. 직관과 분석. 직관도 반야바람일, 분석도 반야바람일. 뭐 나머지는 실천적, 나머지 다섯 바람일. 이게 계속 생활화되지 않은 한 직관은 약해요. 그러니까 선불교 법공도인들은 난 내 안에 육바람일 있는 거 알아. 그 말이 거짓말 아닌 것도 알아요. 그 정도 있는 거로는 택도 없다. 육바람일을 겁나 실천해. 선정과 반야바람일 정도 강하게 얻었지 나머지 바람일은 약해요. 미약하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바람일 다 강력하게 만들려면 원과 행이요. 끝없이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바람일 분석이 우리는 학당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 하다가 보세요.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쉴게요. 육바람일은 관통입니다. 이 모든 거를. 아이고 약하네요.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아시겠죠? 와, 왠지 막 수능 강사 같은 느낌. 분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강력하게. 육바람일. 무조건 육바람일. 보살은. 자, 우리는 소승 안 키워요. 여기 소승이니까 육바람일 안 썼는데, 저희는 아공을 공부해도 대승으로 공부합니다. 다 육바람일, 저희는. 다 육바람일, 다 육바람일. 아시겠죠? 육바람일 하다가 아공 얻으면 어떨까요? 아니,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고, 무활한 거 알았는데, 육바람일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남의 그, 남한테 남의 입장 배려했는가 할 때, 하나만 가지고, 남의 입장 배려했는가, 내가 무상고, 무활하고 바라본 사람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탐진치 더 내려놓고 51% 이상 빨리 더 자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이거요. 일체 만법이 생각, 감정, 오감이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다. 본래 청정하다는 거 아는 사람이면 육바람일 분석이 더 탁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보다? 훨씬 더 탁월해져서 진리에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공원정까지 안다면, 육바람일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까지 안다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이렇게 더 잘해져가는 거지, 아공, 복공, 구공을 통해 육바라밀을 더 잘하게 하려고 우리가 아공, 복공, 구공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승의 올바른 학당이라면. 이해되시죠? 혹시 이거 오해할까 봐 그래요. 아공, 복공, 아 육바라밀은 이때 나오니까 당분간 육바라밀 안 하고 아공, 복공만 주력해야겠다. 일주 된 뒤에 육바라밀 주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땡! 그렇죠? 학당에서 절대 일주보살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당은 시작부터 육바라밀이라, 여러분 아공 얼마나 아시냐, 법공 얼마나 아시냐 체크하면 동시에 모두 체크해요. 육바라밀 분석 얼마나 잘 아시냐도 함께 체크해 갑니다. 급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당에서는 아공 법공을 자명하게 수용하는 경지라 하더라도 육바라밀 분석, 이 구공조에 해당되는 육바라밀 분석이 상급이 안 되면 일주보살에 해당되는 정사 안 드립니다. 저희는 기준에 애초에 구공 공부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대승 학교입니다. 네, 10분 넉넉히 쉬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달려와서 15분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